국물 떡볶이를 또 얼큰하게 해먹어 볼까요? 자, 떡이 가래떡이 얼었으니까 이렇게 삶아서 튀겠습니다. 그래서 떡볶이를 해먹도록 하겠습니다. 떡을 삶았어요. 가래떡이 얼어있어서 떡을 삶았어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. 자, 양파도 넣고 떡을 아까 얼은 거 삶았어요. 요대로 먹어도 맛있어요. 조청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. 이제 설탕하고 라면사리만 넣겠습니다. 떡볶이가 완성이 됐습니다. 라면 사리 넣은 떡볶이. 자, 가래떡으로 만든 라면 사리 떡볶이. 자,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